명수품. 고등학교 2학년 20번 모의고사. 아, 20번 모의고사 아니지. 모의고사의 20번 문제 같이 볼게. When I started my career 돼 있는데, 유경아, 커리어가 뜻이 뭘까? 커리어. 직업. 어, 직업이지, 맞지? 그럼 해석하면 볼까? When? 내가 시작했을 때 나의 직업을. 응, 내가 시작했을 때 내 직업을. 나는 기대했다. 나는 기대했다. 이거 줄쳐놓으세요. Look forward to 줄쳐놓고. 준호도 이것도 혹시 알고 있었나? 몰랐었어? 알고 있으세요. 뭐뭐를 기대하다 또는 기다리다, 학수고 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look forward가 아니라 look forward 다음에 나오는 to예요. to.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to를 다른 걸로 바꾸든지 막 해.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냐면, 뭐 I look forward 하다음에 ing를 나오거나 뭐 아니면 to를 빼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나는 기대했다 계속. 자, annual 돼 있죠, 저 매년 정기적인 거야. 그래서 연간이죠. 아, 우리 뭐 연간 뭐 그때 매년 나오는 거잖아. 연간 보고서지. 지금 annual report 하면은 연간 보고서를 계속 조직으로부터. 어, 현관판 체크합시다. showing, 이거 현재 분사도 당연히. 유경아, 이 showing은 뭐 꾸며줄까? 뭐 꾸며줄까? 어, 당연하지. 아니야. 앞에. 미안. 내가 지금 원인 것 같아. 잠깐 헷갈렸어, 정신. showing annual report 가리키는 건 맞아요. 알겠죠? 여기 앞에. 뒤에 나오는 showing은 앞에 나오는 연간 보고서를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보여주고 있는 말이지. 원규야. 그 다음, 그렇게 해보자. 보여주는. statistics인데. 준호, 뭔지 아나, 이거? 적어놓으세요. 통계자료.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 단원시험 저 같은 데 와서 알겠지? 거기 한 대. 그러면은 단원시험 지는 왜 오는 종이 어디 있어? 너 지금 집에 뛰어가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 다 들고 와. 내가 저번 시간에 너한테 얘기했지? 다음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영어 자료 다 들고 오라 했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왜 놔두고 오는 게 생길까? 맞아 아니야? 지금 뛰어가. 가져와 다시. 나 분명히 얘기했던 거다. 보여주고 있는 뭐를? 통계 자료를 for each of each leader 돼 있죠. 각각의 그것의 리더들을 위해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for은 위해서보다는 대해서가 맞긴 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에 관련된 통계 자료인지가 모르잖아, 맞지? 근데 그게 그 각각의 리더의 그 조직의 리더에 대한 통계 자료라는 거지, 그렇지? As soon as 돼 있는데, 준호 해석해보자. 곧 나는 받았다. 자, 곧 나는 받았다가 아니라 As soon as의 역할이 뭔데? 하다보다. 어, 그러면은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데? 네. As soon as는 누가 뭐뭐 하자마자가 맞지? 맞나, 아니가? 그러면 내가 뭐 하자마자? 받자마자 돼야지. 계속. 그들에게. 어, 그들에게 받아? 그것들을. 그것들을. 자, 그럼 댐이 가리키는 건 뭐야? 이 통계자료. 그렇지. statistics 위에 나오는 그거지. 통계자료를 계속. 통계자료를 메일로. 메일로. 나는 봤을 것이다. 어, 체크하세요. 여기 look forward 체크하시고. 서연아, 가방석에 놔두고 모의고사 교재 챙겨서 온나? 알겠지? Look forward 체크하세요. Look forward 뜻이 뭔데, 유경? 찾다. 그렇지. 찾다죠, 찾다.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근데 나는 계속 찾을 것이다. 나의 기준? 이 참 웃긴 거지. 스탠드에 있는 나 봐볼래? 우리 뭐 stand up 뜻이 뭐야? 일어나는 거지. Stand down 뭐야? 앉는 거고, 맞지? Stand 뜻이 뭔데? 어? 아,
자, 스탠드는 뭐냐면 봐봐. 위치야. 핵심적으로는. 봐봐. 위치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뭐겠어? 일어나는 거지. 그 위치에서 다운 하면 뭐겠어? 앉는 거지. 이해가니? 스탠드는 위치야. 그럼 이거 이래 되는 거야. 내가 받자마자 그 통계 자료를 메일에서 왔지? 나는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뭐를? 내 위치를. 여기서 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어? 내 자리 또는 나의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한번 보자. 그리고 나는 뭐 할 것이다, 혜경아? 이거 할 것이다. 계속. 나의 과정. 자,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그레스입니다. 뭘까요? 애매하나? 준호. 진보. 어? 진보. 우리 발전, 진보죠. 발전, 진보, 개선. 똑같은 말이지. 비교할 것이다. 나의 발전 상황을 어떤 발전과 모든 다른 리더들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봐봐. My standing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My standing은 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놓은 걸 말하는 거지. 맞지? 내가 적어놓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놓은 것이 my standing이죠.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보자마자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아 다른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맞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루어 놓은 걸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는 거지. After about 5 years, 계속. 약 5년 후에 하는 것에 그것을 뒤져왔죠? 자, 질문. 여기서 그게 뭔데? 줄 쳐놓으세요. That. Doing that에 that 줄 쳐놓고. 이게 뭐 하는 건데? 내가 이룩한 것을 찾아보고, 맞지? 찾아보고, 이를 다른 리더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맞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의미 이해를 돕고자 내가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준호 계속해보자.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얼마나 해로운지 그것이. 나는 깨달았다. 얼마나 해로운지 그것이 되어있죠. 이거 주차 나오세요. How harmful. 응? 그럼 뭐가 있는데? 있는 건 뭔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그걸 얘기해 줘. 있는 거 다 꺼내봐. How harmful it was에다 체크해 놓고 거기는 간접 의문문이에요. 적어 넣으세요. 근데 여기서 간접 의문문도 되고 감탄문도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 넣을 건 뭐냐면 어순유의라고 적어 넣으세요. 어순유의. 알겠죠? 어순을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how harmful 하고 나서 was it 하지 않지, 맞지? 항상 이렇게 적어 놓을래 옆에다가 how 나오고, 맞지?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항상 요 어순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 놓으세요. 알겠죠? 계속 볼게요. comparing부터 체크할게. 준호야. comparing이 문장 맨 앞에 ing 왔는데 얘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지. 왜냐면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comparing 동명사 주어죠. 체크하세요. 비교하는 것은 되지. yourself 누구를?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랑. 맞지? is 얘가 동사네요. 그것은 really, 단지, 매우, just, 단지, needless distraction,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needless distraction, 요거 체크해놓고, 요게 우리 비동사의 보호입니다. really, just 신경 쓰지 말고. needless distraction이 뭔데, 주는? 필요 없는. distraction은? 아무것도? 뭘까? 유경, 뭘까? 자, needless 적어놓은 쓸모없는,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distraction, 방해 요소입니다.
연속이 다 했나? 단어 쌤 친 거 다 쳤어? 네. 네 아까 더 매겨야 되는 거 있지? 네. 갖고 와서 지금 바로 매겨야 돼서. 네. 됐나? 그래서 비교하는 건 이게 막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맞지? 아, 근데 진짜 인간 모든 불행은 비교와 침묵에서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말 안 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거든.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돼 있는데 유경이 해서 좀 해보자. 단 하나는 주어죠. 체크하세요. 계속. 이거 비교해야. 가로칠까요? 당연히 꾸며주는 거지. You부터 해서 네가 비교를 해야만 하는 네 스스로를 그까지 맞지? To까지가 꾸며주는 묶음이죠. 맞죠? 가로쳐 넣으세요.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까지. 그 하나는 is 동사 체크하시고 뭐다? 비교가 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너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볼래 유경아? 너의 임무는 되기 위한. 아니지. 이즈를 생각했잖아 지금. 되는 것이다가 돼야지. 비동사가 동사잖아요, 맞죠? 너의 임무는 되는 것이래. 더 좋게. 오늘 뭐보다 than you were 네가 있었던 것보다 어제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게 네 임무라는 거지. 준호 계속해보자. You do that. 너는 주어 체크하시고 한다. 집중하는 거 되게 가방 놔두고 모의고사 자료 챙겨오는. 너는 한다 that. 집중하는 거. That. 저거. 자, 그것을이지. 맞지? That, 이거 접속사가 아니라 뭐 내 말은. 이거 지시대명사야. 가리키는 거야. 알겠지?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뭘 가리킬까? 이게 막. 그게 뭐? 어? 자, 미션인데. 맞지? Your mission 맞아요. 그 your mission이 뭔데, 이게?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저거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지. 효정아, 언제쯤 됐냐? 20번 문제 펴라. 20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건 강의로 보충, 이거 내가 녹화 올려놓을 테니까 보충해. 조금 거의 끝났거든, 20번 문제. 너는 할 수 있대. 어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맞지? 계속해볼까? By focusing.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오늘 계산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맞지? 다음 do that enough 돼 있는데 해보자 이거. 잠깐만 세정아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쯤에 해라 그것을 충분히 돼 있죠. 여기도 적어 놓으세요. 그게 뭔데 이경아? That 미션이죠. 미션이 뭐라고 서연아? 반복되지? 어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그걸 해라. 그러면 계속 네가 만약 본다면 뒤를 잠깐 뒤를 보는 게 뭔데? 그렇지. 이거 뭐냐면 약간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을 말하죠. 맞죠? 과거를 되돌아볼 때 본다면 그리고 계속 해볼래? 비교한다면 비교한다면 너를 뭐 여러 주 여러 달 여러 년도 전에 맞지?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야? 과거의 너도 맞지? 과거의 너를 비교할 때 to you to the you 너에게 오늘에 맞지? 네가 그러니까 과거를 좀 되돌아보고 과거의 너와 지금의 너를 비교하면 이 말이지. 계속 해볼래? 굉장하게 정려가 될 것이다. 너의 발전 너의 진보에 또는 발전에 의해서 라고 돼있지 맞지? 자 여기서 이미 뭐 충분히 마지막 문장을 체크해 놓을래. 마지막 문장이 핵심적인 주제 포인트를 담고 있죠. 맞죠? 이미 여기 마지막 문장 부분에서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준호야 이 글의 주제는 뭘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 어,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만 얘기하고 끝나는 글이 아니야. 맞지? 그냥 비교를 하지 마세요만 얘기하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핵심 키워드 적으세요 밑에. 핵심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뭐냐? compare입니다. compare. 됐니? 두 번째는 뭐냐면 you야 you.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today 그리고 past. 한글로 할게. 과거, 현재 그리고 과거. 네 번째 키워드 the other. 자, 요 네 가지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나 봐볼래 전부 다? 비교, 너, 오늘과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 맞지? 요거 네 개로 주제 조합해봐. 한글로 지금 적어보세요, 밑에다. 방금 얘기했어. 그냥 단순히 뭐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자도 얘기했어. 알겠지? 대정아. 네. 주말에 공부 좀 했냐, 어제? 네. 뭐 했냐, 어제? 수학이랑 과학 또 시험 보면 장난 아니지 않냐 이거? 네. 어때? 좀 많아? 많이? 영어만 제일 많은 것 같던데. 나만 그런 느낌은. 시험 범위가 영어만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맞지? 유경아, 네가 저거 주제 얘기 한번 해봐. 다른이랑 너랑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그렇지, 맞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라.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거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주제나 제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좀 간추여서 현재보다 더 나은 네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비교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마라.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21번으로 갑시다. 의미하는 바 문제인데 21번으로 넘어갑시다. 세정아 이제 좀 따라오나 이제? 정신 차렸지? 서현이도 이제 감 잡았지? 오케이. 준호 on one occasion 해석해보자. occasion은 경우입니다. 경우 또는 때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on one occasion 한때 말이에요. 알겠죠? 한때 계속 한때 나는 시도하는 중이었다. 설명하는 것을 개념을 버퍼. 이게 뭔데? 이거 우리 단어 외웠잖아. 준호. 야, 너 오늘 시험 치는 단어 이거 들어가지 않냐? 응? 안 들어가? 세정이. 우리 버퍼링 들어봤나? 버퍼링 들어봤나? 얘들아. 버퍼링 들어봤지? 버퍼링이 뭐야, 서연아? 그냥 버퍼링이 뭔데? 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되거나 걸리는 걸 buffers라고 하는데 계속 볼게 한번. 내 아이들한테 돼있지 어째? 이게 뭔지 계속 설명하는 거. 세정아, we were 해보자. 우리는 차에 있었다. 우리는 있었다. 차에. 동시에. 함께. At the time.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 at the time. 그때. 그리고. 나는. 시도했다. 설명하는 걸. 자, the idea가 적어 놓으세요. 이게 버퍼입니다, 버퍼. 그러니까 concept of the buffer예요. Concept of buffers. 이거를 idea라고 표현했죠. Using a game.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봐봐. 게임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이해 가지? 계속 해보자, 유경. Imagine. 상상해라. 내가 말하는 거. 아니지. 심표 체크하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냥 껴들어간 거죠. 나는 말했다. 이 문제 그냥.
나는 말했다. 뭐라고? 상상해라 라고 말해야지. 계속.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자, get to 되어있는데 여기서 get은 얘들아 나 볼래? get이 무조건 얻다는 아니야. get은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얻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에서 시키라는 뜻도 있지. 근데 그 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착하다예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적어놓으세요. 도달, 도착. 다시 해보자. 위. 우리는 도착해야 한다. 도착해야만 한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에 3마일 떨어져 있는 멈추는 거 없이 맞지? 계속해 볼래, 유경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무엇이 가고 있는지. 자, 무엇이 가고 있는지가 아니지. Be going to 어떻게 하니? 우리 적어 놓을래. Will이랑 똑같잖아. 맞지? Be going to는 조동사 will과 똑같은 뜻을 가지죠. 다시 해보자. We couldn't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앞에. In front of us. 아, 우리 앞에. 우리 앞에. 그리고 around us. 우리 주변에. 여기서 what은 체크해놓자.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죠. 질문. 세정아. 세정아. 명사절 접속사 what 자리에 that 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이유는? 예. 앞에 선생님. 어, 내 말은 명사절 접속사 대신 못 오는 이유.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맞지? 대신 어때야 되는데? 완벽해야지. 맞지? 넘어갈게. 오랜만에 물어봤어. We didn't know 돼 있는데, 준호.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얼마나 긴지.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있는데 요거 비춰주세요.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요거 아까 내가 방금 유경이랑 준호한테 얘기했던 건데 또 간접 의문문이에요. 맞죠? 뭐라고 적어야 되겠니? 어순유의. 맞죠? 어순유의 해야 되는데 어순 적어보자. 어떻게 생겼냐면 How 더하기 형용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죠. 유경아 우리 방금 했던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되니? How long, 얼마나 길게 그 빛이 머무를 수 있는지를 그 녹색에 말이죠. 계속 해볼까 좋나요? Or 또는 만약 차가 자 만약이라고 하기엔 자 생각해봐. If 앞에 we didn't know 했잖아.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해서 뒤에 or 세모치세요. 그러니까 이 if랑 or 사이에 체크해 놓을래. 요 사이에 뭐가 빠졌지 맞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we didn't know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복되니까는 서현아 뭐 했겠노? 그렇지 맞지? 그럼 we didn't know if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봐봐 if 다음 봐봐 know라는 동사가 if 앞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if는 명사절 접속사죠. 이거는 명접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if는 명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는 모른다. 차가 in front 앞에 있는 would suddenly 갑자기 put on 밟을 것인지 아닌지를 그것의 브레이크를 되죠. 자 여기서 라이트의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라이트 신호등이야 신호등 알겠지? 앞에 문장에 있던 라이트 그는 신호등이야. on green은 뭐냐면 초록불인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그 신호등이 얼마나 계속 초록불일 것인지 맞지? 그리고 차가 우리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안 밟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어딜 가는데 맞지? The only way to keep 되어 있는데 자 서연아 해볼까 한번.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to keep
지키는. 어, 지키는 또는 막는, 알겠지? 지키는 또는 막는 from crashing. 부서진. 여기서는 충돌이다. 알겠지? 네. 충돌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은 교통사고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지? 충돌로부터 그것은 was to put. 뭐 하는 것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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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ut은 놓는 것이다. 자, 맞죠? 놓는 것이다. Extra space. 추가적인 공간을 우리의 차랑 그 차 사이에서 우리 앞에 말이지. 나 봐봐. 나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줄게. 게임에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카트라이더, 니들 알지? 카트라이더 알지? 카트라이더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 알겠지? 하고 있는데, 자, 전까지 가세요. 해서, 와, 가고 있었어. 근데 상대편 차가 쓱 나오네? 준호 차 시실 나오는 거야. 근데 준호 눈치 존나 없거든. 그래서 막 시실 나오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가 팔아버리긴 한데, 브레이크를 밟을지, 안 밟을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근데, 얘랑 나랑 거리가 가까워,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까딱해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쾅! 아니야, 맞지? 근데 공간이 넓어, 만약에. 그럼 얘가 설령 브레이크를 좀 안 밟아도 맞지? 내가 밟아서 설 수 있어, 없어, 이게? 설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그게 안전장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야? 좀 여유 공간을 두는 거야. 이해 가니? extra space의 형광펜 체크해놓은 의미적으로 중요합니다. put extra space. 이 extra space를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세정아, 이해가 안 무슨 말이지? 해보자. This space. 이 공간은 행동한다. 버퍼로서. 자, 이제 나오지. 나 봐봐. 버퍼는 내가 얘기했어. 지연시키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알겠지? 느려지는 건데, 봐봐. 이 버퍼는 의도적으로 느려지게 하는 거야. 뭘 막기 위해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알겠지?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바로바로 팍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는 거지. 이해가 안 해? It gives us time 되는데, 여기서 it은 당연히 버퍼를 말하죠. 버퍼는 세정아 해볼까 해서 버퍼는 준다 우리에게 시간을 대응할 어댑트는 뜻이 뭔데? 적응하다지? 적응할 any sudden moves 어느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by other cars 다른 차들에 의해 되겠죠. 자, 여기서 다른 차들은 비유적인 의미겠지? 맞지? 이 다른 차들은 무슨 말이겠노? 타인. 알겠지? 타인. 타인이나 뭘 말하는 거야? 다른 요소를 말하는 거지. 뭔가 갑작스럽게 다른 요소나 다른 타 사람이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공간을 좀 두는 거지. 이해가니? 안전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하게도 체크하세요. 형광펜으로. Similarly. 비슷하게도 준호. 비슷하게도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마찰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의 필수적인 다 얘들아 더 에센셜 돼 있는데 뒤에 바로 명사 안 나오지 맞지? 에센셜 자체가 명사인 거야. 에센셜, 디 에센셜 하면은 필수 요소야 그냥. 디 에센셜이 그냥 필수 요소야. 알겠지? 하는 것의 필수 요소를 in our work 우리의 일과 삶에서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찰을 줄일 수 있어. 간단하게 뭐 하는 것에 의해서 creating. 만드는 것에 의해서 buffer, 좀 지연시키는 걸 말이지. 그러니까 나 볼래 얘들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 볼래? 여기서 buffer를 만든다.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buffer를 만드는 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봐봐. 내가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막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지. 우리는 뭐 하는데? 내가 이 책을 봐야지 라고 하는 거 해. 보고 놔두지.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이었어. 알겠지? 근데 내가 행동이 막 이렇게 막 무슨 지연 시간도 없고 버퍼도 없고 박박 이렇게 얘기를 행동을 해. 그럼 유경이랑 만났어. 유경이도 박박 거려. 그럼 둘이서 뭐하고 있겠니? 싸우고 있겠지. 마찰이 생겨 안 생겨? 특이겠지. 맞지? 근데 내가 하다가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버퍼 지연이 있으면 마찰이 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버퍼라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핵심 키워드 정리합시다.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버퍼죠, 당연히. 맞죠? 근데 그거 말고 없습니다. 맞죠? 버퍼가 다예요. 핵심적인 거. 맞지? 버퍼가 다예요. 그래서 이 글은 시험 문제에서 주요제 문제로 다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알겠지? 매우 낮다.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다? 흐름 삽입이나 빈칸으로 나오기 상당히 좋다. 형광펜 다른 색깔이 있다면 혹시 조건에 볼래? 있으면은 누가 딴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맞지? 빈칸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아까 put extra space 기억나니? 차연이 역시 가운데쯤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적이. The only way to keep from crashing was 여기지. 그 뒤에 to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요거 줄 쳐놓으세요. 요거 빈칸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this space 있지. 주셔놓으세요. 현관편에 This space 빈칸 가능합니다. 알겠니? 빈칸 뚫어놓고 여기 채워라 라고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그냥 옆에 묶음으로 체크해 놓으면 좋은 것은 그 앞에 문장 앞 보면은 We didn't know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요거 있지 맞지? 요 문장이랑 그 바로 다음에 It gives us time to respond. 요 문장, 요 두 개 문장이 뭐가 가능하냐면 흐름 삽입 문장이 가능해. 흐름 삽입 문제가 가능해. 다시, 자, we didn't know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blah, blah, blah. 요 문장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t gives us time to respond and adapt. 요 문장이 요 두 개가 흐름 삽입 문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익혀 놓으시고요. 알겠죠? 그 두 문장 사이에 있는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요 부분은 뭐가 빈칸 문제로 뚫어서 나올 수 있으니 알아놓으라는 말이에요. 유경이 이해했나요? 서현이 너, 준호, 세정이. 이 문제는 주제보다는 그게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22번 어려운 거 아니라서 금방 할게. 알겠지? 22번 빨리 하고 단어 시험 쉬고 마무리할게요. Many of the leaders 돼 있는데 많은 리더들은 주어 체크하시고 I know 가로 쳐넣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맞지? 많은 리더들은 in the media industry 매체 산업에서 매우 똑똑하대. 맞지? 그리고 capable, 능력이 있대. 그리고 honest, 정직하대. 맞지? 하지만 이 리더들은 are leaders, 어떤 대표래. 회사의 대표부터 가르치자. 그 회사가 뭐냐면 appear, 나타나고 있는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을 오직 하나의 목적만 되지. 그 땡땡 목적이 뭘까? 즉 single-minded pursuit 돼 있는데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추구이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short-term profit 단기
이익을 그리고 shareholder value 해서 우리가 shareholder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식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예요. 알겠죠? 뭔지 몰라도 됩니다. shareholder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이지. 여기서 현금편 체크를 하십시오. short term profit 그리고 shareholder value. 자,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short term profit에서 단기 이익이라고 했고 shareholder value라고 하는 것은 주식 용어라고 했어요. 그 뒤가 중요해. 봐봐. 대부분의 대표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 맞지? 근데 하지만 체크하세요, 형광펜. 하지만 나는 믿고 있습니다. 매체 산업은 주어져. 맞죠? 미디어 인더스트리 밑줄 쳐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치세요. by부터 바로 뒤에. by its very nature and lore in our society and global culture까지 가로 닫고 꾸며주는 부연 세명이죠. 맞죠? 심표, 심표니까. 그래서 그 뒤에 must act가 동사죠. must act가 동사입니다. 사실 그러면 by 부분을 쌩 까고 해석해 볼게. 알겠지? 나는 믿고 있습니다. 뭐를? 매체 산업이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맞지? 다르게. 뭐랑? 다른 산업과는. 특히 왜냐하면 they, 그 매체 산업은 체크하세요. 미디어 인더스트리 적어놓으세요. 따라오질 못하노. because 다음에 they 나오잖아. 그 they가 미디어 인더스트리라고. 알겠지? 이 매체 산업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free use, 자유로운 사용을 우리의 공공의 전파를 그리고 디지털 스펙트럼 어떤 이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알겠지? 디지털 주파수를 되겠죠. 그리고 have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한되지 않는 무제한의 접근을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되겠죠.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매체 산업이라는 게 뭔데 일단 서연아 나 봐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울게요. 매체 산업이 뭔데? 뭔지 모르겠지. 뭔데? 응? TV쇼? 뭔데? 뭔데? 매체 산업은 좀 더 쉽게 얘기할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나봐봐. 아, 뭐 방탄소년단 예를 들어볼게. 방탄소년단 TV에만 나오는 게 미디어 인더스트리니까? 아니지. 방탄소년단 북커버, 방탄소년단 CD, 방탄소년단 뮤직, 방탄소년단 TV 방송 출연, 방탄소년단 SNS 활동 전부 다 뭐야? 매체 산업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이 사업은 알겠지? 이 사업은 다른 산업이랑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 맞지? 왜냐하면 이 매체는 TV든 뭐 TVN 광고든 뭐든 맞지? 이 매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자유로운 사용을 공공에 전파해 돼 있죠. 그래서 free use of our public airwave에 위에다 적어 놓을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TV 주파수 알지 얘들아? 나 봐봐. TV 주파수 알지? TV 주파수 KBS 몇 번이고 TV 틀면? 전국에 어디서든 TV 틀면 KBS 몇 번이야? 7번, 9번 아이가? 아니가? 기억 안 나지? MBC 몇 번이야? 11번 아니야. 맞지? JTBC 이런 건 좀 다르긴 하지만 KBS, MBC, SBS 정해져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쓰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 전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이 TV 매체들이 적어 놓으세요. 매체들이 공적인 주파수와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체들이 공적인 주파수와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준호야,
네가 KBS 7번 쓰는 거 찬성했냐? 아니지 맞지? 유경아 KBS 7번인 거 네가 찬성한 거야? 아니지 맞지? 근데 왜 얘들은 자꾸 7번 하는데? 이런 공적인 주파수 전파를 얘네들은 무료로 쓰고 있는 거야. 맞잖아. 무료로 쓰고 있는 거야. 물론 뭐 도움이 되지 뭐 우리한테. 맞지?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있던 거? 제한되지 않은 Unlimited Access. 이건 뭐냐면 이 10대들, 맞지? 10대들에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맞잖아.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우리 매체, TV든 뭐 휴대폰 온라인 모바일이든 맞지? 파급력 장난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 산업을 좀 다르게 해야 돼. 맞지? 좀 다르게 해야 돼. 뭐가 아니라 좀 다르게 위에 뭐라고 있었는데 short-term profit and shareholder value 있지? 그러니까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 주주가 뭐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는 거 또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빵 나는 거 그걸 추구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유경아 안 된다는 거야. 맞지? 그거 말고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서현이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these are 볼게요. 이것들은 are priceless assets 있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말하는 이것들은 priceless asset, 가격을 매길 수 없는 asset, 자산이다. priceless가 싼 게 아니에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한 것이죠.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그리고 문장 아닙니다. The right, 주어죠. 권리입니다. 권리, 여기서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should carry, 동사죠. 필수적으로 뭐 해야만 한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맞죠? 뭐를? 진지하고 심각한 그리고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책임감을 to promote, 뭐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의 제품을 또는 대중적인 제품을 얘기하죠. 자, 두리뭉실하고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 키워드 정리해봅시다. 밑에 핵심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유경아 뭘까? 미디어. 당연하지. 미디어 인더스트리.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맞죠? 맞나 아니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뭘까? 세자마 두 번째 중요한 거 모르겠나? 주는 뭘까? 그냥 던져봐라. 홍보? 서현아 뭘까? 모르겠나? 어디서? 뭘까? 그냥 던져봐. 공공의 전파. 뭘까? Children. 자, 핵심 키워드 두 번째 뭐냐? Responsibility예요. 책임감요. 물론 이건 바뀔 수도 있다. 책임감이든 뭐 책무든 의무든 다 괜찮아. 자, 정리해볼게. 요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볼게. 이 글의 주제는 어려우니까 쌤이 그냥 바로 적어줄게요. 알겠죠? 매체 산업은 적으세요. 매체 산업은 이거 공공의 전파를 어렵게 얘기하면 공공자원이에요. 알겠죠? 공공자원이 알아도 매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파급력과 공공자원을 사용함으로
자, 매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파급력과 공공자원을 사용하므로 단기, 그러니까 이익이 아닌, 맞지? 이익, 그러니까 이익, 이익이 아닌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 말이 길죠? 맞죠? 다시 위에 올라가 보면서 첫 번째 핵심 키워드와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에. 자, 조금 더 간단한 문장으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밑에다가. 알겠지? 우리 주제 아까 길게 적었지? 맞지? 주제 되게 길게 적었는데 왜 길게 적었냐면 여러분들 내용을 좀 더 깊게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었는데 진짜 간추려서 적어줄게. 한 번 더. 혹시나 늘 못 외울까봐. 매체 산업은 적어보세요. 매체 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끝. 알겠지? 매체 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감을 왜 가져야 하냐면 그 위에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지. 다른 산업이랑 다르게 파급력이나 공공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맞지? 이익이 아닌 다른 부분. 그게 뭔데? 공공의 이익 아이가. 맞나 아니가? 서현이.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유경, 세정이, 준호 다 이해했나요? 요 문제는 핵심적으로 조금 좀 체크를 하나 더 해봅시다. 아까 현관문 하나 다른 거 꺼내라 했지. 꺼내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거. 이 글은 뭐가 나올 수 있냐? 빈칸 나올 수 있죠. 맞죠? 빈칸 나올 수 있죠. 어디 부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끝에 보면 must act 보입니까? 맞죠? 여기서부터 밑줄 현관판 체크하세요. must act differently than other industries.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빈칸 유의. 빈칸 유의하세요. 빈칸 문제 유의하십시오. 알겠죠? 요런 거 나오면 딱 좋죠? 맞죠? 정리해 놓으시고. 그거 말고는 뭐 글 내용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흐름 삽입으로 내기에는 조금 이 문장 그냥 must act differently 요 문장 그냥 자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요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죠?